내 눈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티끌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눈에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허공을 보면 허공에 실제 뭐가 없는데 그걸 여기서는 허공꽃 공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가 실제로는 피어난 꽃이 허공에 없는데 내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면 눈 속에 뭐 눈꺼풀 같은 게 있으면 이제 허공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옛날에 저희 이제 사진 찍다 보면 사진이 자꾸 흐릿하게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 부분이. 그럴 때는 이제 사진 렌즈를 보면 렌즈에 뭐가 이렇게 꼈거나 뭐가 튀었거나 그럼 그것만 싹 닦아주면은 바깥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처럼 자기 눈에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내눈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공화 공, 원래는 텅빈 세상인데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리죠. 이 말은 허공꽃이 뭐냐면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허공꽃입니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 또 내가 내마음 안에서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모든 문제들, 모든 괴로움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이 다 내 고통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진짜 고통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그 문제가 진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진짜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 눈에 티끌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허공꽃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즉, 이 말은 바깥에 실제 문제란 없다는 거죠.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바깥에 실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괴로움,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 내 바깥에 어떤 실체적인 존재, 삼라만상,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전부 다 공화다, 공화. 공, 텅빈 가운데 내눈 속에 눈 티끌이 들어가니까 그게 바깥에 실제, 바깥에 있는 꽃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게 막 꽃이 되었든, 뭐, 오물이 되었든, 문제가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불행이 되었든. 그건 전부 다 실제 바깥에는 텅 비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내눈 안에 들어간 것일 뿐이다. 내 눈 안에 들어간 이 티끌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분별망상의 티끌입니다.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인데,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리려 하고 분별을 일으켜서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고 어떤 게 집착하고 어떤 건 거부하고 집착하는 걸더 가지려고 욕심 애욕을 일으키고 혹은 그걸 갖지 못했을 때 썩내고 화내고 진심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치심이고 무명이란 말이죠. 이처럼 탐진치 삼독 일어나는 것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망상이고 착각이다. 자기 분별이다. 그러니 이렇게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괴로운 문제들은 전부 다 공화예요, 공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문제다. 바깥에 실제 문제는 없다. 바깥에 나를 괴롭힐 만한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 누가 나한테 욕했다? 그거 공화입니다. 내 눈에 티끌이 있으니까 그 욕이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혀 살이 안찐 사람인데 누가 살쪘다고 욕하면 그게 막내 인생을 막 무너뜨리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런 이유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옛날에 살 쪘었을 때 그때 좀 두려운 기억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본인이 살을 빼려고 막 기를 쓰고 막 다이어트 하고 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 다이어트 하다가 거식증이 왔다가 이 갑자기 폭식증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면서 몸도 망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 티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 요즘 살좀찐것 같다 얘기를 하면 정말 막 절망스러울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처 전혀 없는 사람에게 살좀찐것 같다 이러면 저 지난주 왔을 때 우리 저 부사님이
스님 저 얼굴이 좋아 보인다, 옛날보다. 살도 찐것 같고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아, 다행이다. 좋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제 안에 티끌이 있어서 막 살찌는 거에 대한 막 엄청난 상처가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상처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의 상처를 스스로 만든 거죠. 경제력, 뭐이 정도의 경제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한100 정도의 경제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서 문득 한 생각 일으켜서 친구들 막 200, 300, 500, 1000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대하다 보니까 야, 이 100이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는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만약에 깨닫게 되었다.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스님 말은 다 좋다, 알겠다. 다 알겠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다. 나도 옛날에 행복했는데 이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현실적인 뭐 무슨 문제입니까? 아, 스님 답은 제가 알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당장 우리 현실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에 지금 이렇게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집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친구들이 옛날에 나와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나와 경제력이 똑같은 친구였는데 걔도 집 없고 나도 집 없었는데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길래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접할 때 이게 그분 표현을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피식 웃었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보세요. 스님은 지금 웃으시죠? 그러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심각한 사람한테 심각하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하더란 말이죠. 심각한 줄 알죠? 그래서 그 현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할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돈 벌려면 벌고, 아파트 살려면 사고, 할수 있는 건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해도 되는데, 그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한다든지, 그거 아니면 나는 정말 불행하다든지, 그런 생각 없이, 아,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은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아, 돈 버는 거 하지 말라랍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장자들에게 돈 열심히 벌으라고 하고, 돈잘 버는 방법도 얘기해주고, 임금에게는 잘 다스리는 방법 가르쳐주고, 남편 아내에게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고용자는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라.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 다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힘 빠져가지고 무소유, 무집착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저 시골과 농사나 짓고 살아라. 그러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탄생된 배경이 농업사회에서 그 상업사회로 전환되는 그 시기에 등장한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 자체, 종교는 상당히 뭐랄까, 선진적인, 앞서가는, 그냥 농업 같은 것은 그냥 안주하고, 그곳에만 안주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박진감 넘치는 시대가 막 확확 돌아가고 바뀌는 이런 시대에 딱 적절하게 맞는 가르침이 사실은 불교예요. 그리고 그게 불교의 가르침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무 불교에서나 스님들이 너무 중생들이 너무 막 그냥 집착, 욕심 이거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깨지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무소유나 이런 걸 많이 얘기했던 거지. 그 본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본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할수 있는 건다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게 벌든 안 벌든 그것이 정말 실체라는 사고방식? 그거 아니면 나는 정말 죽는 것 같은, 그게 있어야만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야 할것 같은, 그런 허망한 망상, 착각, 그것만 걷어낸 채 그걸 다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벌면 벌어서 좋고, 안 벌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안 벌면, 아, 난 아직 시절 인연이 아닌가 보구나. 그 인연 따라 살아요. 열심히 성공하고 도전도 하는데, 도전에서 실패하면, 아직은 내가 빛을 볼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때인가 보구나. 모든 것은, 일어난 모든 것은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2년 따라 일어났다 이러잖아요. 2년 따라 생겼다는 건 인과연이 화합해서 일어났어요. 그건 진실한 거예요, 그냥. 일어난 현실이 진실이거든요. 바로 현실이 진실이다. 제법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일어났다라는, 괴로움이 일어났어도,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게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났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막, 아니, 뭐랄까, 불교적으로 하면, 그거 괴로움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고, 가난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불교는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쓸모없는 종교 같아요. 왜냐면, 망해도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고, 무너져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전 거꾸로 생각한 거죠. 받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망했고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회사가 팍 무너졌어요. 회사에서 잘렸든지,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든지, 몸에 병이 났든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저놈을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고, 온갖 바깥 탓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더 큰 생각을 일으켜서,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 남들이 나를 욕하는 거 아닐까? 내가 10년 후는 더 정말 저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닐까? 온갖 막 스트레스가 나를 더 크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좌절, 그 생각이 만드는 문제 속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아서 그 생각이 만들어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의 그 거대한 괴로움 속에 오히려 막더 철저하게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지고 나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나서 한몇달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하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그냥 넉다운이 된 다음에 카운터 펀치를 몇대 맞고 넉다운이 된 다음에 그제서야 이 괴로움이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제서야 몇대 맞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사람들은 아, 이렇게 사니까 안 되겠네요. 내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마음을 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 무너져 있는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무너져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느냐 이 소리예요. 괴로웠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뭘 탓하고 욕하고 왜 이래 됐을까? 내가 미래가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까? 온갖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왜 보내느냐 말이에요. 내가 쏴서 나를 맞추는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쏘기 때문에 더 괴롭거든요. 실제 외부에서 나한테 온첫 번째 화살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실직, 뭐 부도, 문제, 뭐 시험 불합격, 그게 나를 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내가 쏜 화살, 그게 나를 더 괴롭힙니다. 연예인들 같은 분들이, 특히나 젊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예인들은, 반짝하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들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내말 한마디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좀 인기를 자꾸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해야 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을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의 시선을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내가 그거 멘트를 잘했나? 잘못했나? 욕먹지 않을까? 댓글 찾아보면서 욕 한마디만 들리면 내가 이거 막두 배, 세 배, 네 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온갖 생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망상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은 잘 나가도 두려운 거죠.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이 밑에는 항상 있으니까. 후배들 중에 보면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춤도 잘 추고, 더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천지거든요. 천지 빼까리로 많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요동을 치는 거죠, 생각이. 나는 몇년안 돼서 퇴색될 거야. 인기는 사그라들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인기 이곳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가 사그라들면 나도 사그라질 거라는 이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독자들은 이렇게 TV를 보는 사람들은 TV를 보면 연예인들을 보면 그런 거다 생각 안 하잖아요. 왜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볼 뿐이잖아요.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아, 저 사람 요즘에 잘 나가네. 그 거기서 끝이잖아요. 볼 때는 심플하게 그냥 보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당사자가 되면, 본인이 돼버리면 지금 잘 나가는 게더 두려운 거죠. 생각이 거대한 망상을 만들어내니까. 이 뇌라는 구조 자체가 뇌과학에서 밝혀진 게 우리 뇌 자체가 그러한 거대한 망상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공장이고 그게 비교 분별이라는 게 망상의 특징이듯이 연예인들은 남들과 비교, 남들의 인기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이런 마음 공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무작위로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50보 100보인 거지 연예인들이든 우리들이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불교는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무소유하라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인 종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너지고 좌절되었을 때 불교에서는 오케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무너졌구나. 오케이 인정. 바로 인정해버리니까 인정하고 나면 뭔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막 카운터 펀치를 몇대 맞고 나서 몇달 동안 쓰러져서 집에 가서 피폐하게 술 먹고 막 쓰러지고 이러고 나서 몇달 동안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듯이. 근데 마음 공부를 해서 확 받아들이면 어때요? 지금 오케이 무너졌다. 절망, 괴로움, 아픔, 병, 부도 다 좋다.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은 그럴 수도 있지. 성공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곧바로 다음 질문이 나와요. 저절로.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최선이 뭐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막 허벅지고 하다가 더 빠지잖아요. 너프로 더 빠지듯이.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물에 빠졌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자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처럼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여유가 있어야지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생각의 망상에 스스로 쏜 화살에 스스로 맞느라고 그냥 몇 달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세월을 보내게 되면 커서 걷잡을 수 없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자기가 쏜 화살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일 뿐이다.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준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부수적인 요인이지, 100%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돈 없이 가난한 원주민들, 옛날 원주민 인디언 이야기들 보세요. 정말 부처님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숲에서 그 많은 우리들 눈에 봤을 때는 그 많은 막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냥 밤에 그냥 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완전히 행복한 그런 인디언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옛날에 20대 때 한때 그냥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막 그런 책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부처님들이 모여 사시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빌딩이 있어서 내 아파트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했느냐, 그렇게 내면이 평화로웠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막 현대라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다 거부할 필요도 굳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자연 그대로의 그것이 좋아. 그건 그냥 자기 선호의 문제이지. 인디언처럼 자연 그대로 사는 거는 진리고,
이렇게 지금 현대인처럼 사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그거 자기 망상이죠. 스님들은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된다? 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 노트북을 쓰면 안 된다? 누가 만든 거예요? 뭐가 더 옳고 그르고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대로가 전부 다 진실이고 진리인 것이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의 계율을 지금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금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네,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그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계율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임시로 그것도. 절대 진실이라는 계율이라는 절대 진실이 있으면 부처님 처음부터 딱 이건 절대 진실이야 무조건 따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율이 정해진 인연은 사람들이 사고칠 때마다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 그냥 야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계율, 절대적인 옳고 그런 것 이런 걸 따로 내세우지 않죠. 이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고 깨닫고 나더라도 이제 도노하더라도 자기 성품이 어떤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나더라도 이 법의 자리는 약하고 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늘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던 이 분별망상의 세계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늘 분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눈에 들어가 있는 이 티끌. 이 티끌을 보고 바깥에 진짜 그 혁운꽃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보고서는 실제 그 문제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너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전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허공꽃 공화일 뿐임을 모르는 그런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 그게 한동안은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도노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점수라는 시간 보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임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인 줄 아는, 이게 분별망상인 줄 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도 다시 속아버리니까, 다시 그 꽃을 보고는, 허공 꽃을 보고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습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도 또 겉으로는 그걸 보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옛날에도 보면 뭐 인도에 무슨 스승이 뭐 유럽에 있는 제자가 인도까지 와서 그 스승을 따르는데 스승이 이런 모습 보고 저런 모습 보고 뭐 실망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이래 있거든요. 스승은 하되 한 바가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되 하는 바가 없이 그걸 하는데 제자는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기 분별을 쫓아가죠. 그리고 분별 없이 선택하는 것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겉으로 봤을 땐 똑같죠. 그죠? 분별 없이 내가 분별 없이 돈을 버는 사람과 분별을 집착 욕심을 가지고 돈 버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 없이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 직장인분들이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진급하려고 열심히 안 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진급을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이제 삿된 짓을 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자신도 열심히 진급을 위해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급에 그냥 욕망과 집착으로만 진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똑같이 진급을 위해 노력하겠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놈이나 똑같이 진급 위해서 길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면 세계는 완전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아, 나는 진급이란 시스템? 아, 나 이런 시스템 갇히지 않을 거야 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있을 동안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내증이라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증득된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판단 분별한다면 부처님이 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단두대에 올려놓고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똑똑한 시선으로 그 지식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부처님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는 쉬울 겁니다. 왜? 맞고 틀리고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하나의 행동은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렇게 재단해 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다 자기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별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자기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간 줄 모르고 자기 티끌을 가지고 허공꽃을 보고 있다.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 색안경을 낀 사람에게 부처님이 부처님처럼 보이겠어요? 색안경을 낀그 색깔로 걸러서 보인단 말이에요. 허공꽃으로 보일 뿐이지 텅빈 공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의 길에서는, 공부 자리에서는.